만 먹어도 맛있겠어요. 이제 본격적인 두부낙지 전골 조리 시작. 시원한 콩나물 팍팍, 여기에 비법 양념장까지 아낌없이 팍팍 넣어주고요. 더욱 고소한 맛을 내줄 들깨가루와 들기름까지 냄비 한 바퀴 쫙 둘러주고요. 두부는 적당한 두께로 자른 후 인심까지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아삭아삭한 채소도 올려준 후 모든 재료를 한 대 어우러줄 비법 육수를 더하고 화룡점전 낙지를 장식해주면 시린 겨울바람도 거뜬한 두부낙지 전골 완성입니다. 끓는 소리에 침나간 입맛도 귀가 완료. 두부와 낙지 조합이면 잃어버린 기력도 충전 완료. 그쵸, 보양식이죠. 이제 남은 것은 뭐다? 맛있게 즐겨주는 것. 담백한 국물에 부드러운 두부와 밥을 슬슬 말아먹으면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제 부드럽고 고소하고 그래서 생각이 나요 또. 그래서 다른 집도 가봤는데 확실히 이 집 두부 맛보다는 좀 덜해서. 세 번 갈아 만든 환상적인 맛. 진한 국물로 더 부드러운 두부를 완성한 것이 오늘의 첫 번째 비빌로트입니다.